자, 오늘 제목은 뭐야? 여전히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이죠. 여전히 우리 몸의 방어 작용입니다. 누가 요즘 싫어요 작업을 하는지 싫어요가 이틀에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 그 혜원이에요, 요새. 매우 정말 못했다. 혜원이에요. 진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나? 혜원 너잖아. 무슨 소리야? 너도 다 알아. 우리 몸의 방어 작용. 나를 시기하는 누군가가 하는 거. 혜원이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질투해. 아무튼 우리 몸의 방어 작용.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뭐에 대해서 봤고 1차 방어, 2차 방어, 그리고 2차 방어 중에서도 1차 면역과 2차 면역에 대해서 봤습니다. 면역 이상 질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혈액, 혈액의 응집 반응, 와 혈액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원 항체 반응을 배웠기 때문에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항원의 항체가 결합함으로써 이건 침전을 일으킨다던가 응집을 시킨다던가 혹은 거기에 뭐 이렇게 항원을 죽일 수 있는 뭔가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붙여서 간다던가 이런 걸 했었죠. 이제 오늘 배우게 된 응집 반응도 뭐냐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역시나 항원 항체 반응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항원 항체 반응. 그럴 때 자, 여기서 응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응집이 되는 물질이 있을 거, 응집을 시키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린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응집원. 응집원. 응집을 시키는 응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지. 응집. 그러니까 이건 뭘로 작용하는 거야? 항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응집을 시키는 물질, 응집소라는 게 있어. 이 응집소는 뭐냐면 이제 뭘로? 항체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응집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건 적혈구에 있어요. 적혈구. 적혈구에 이제 응집원이 있고 응집소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혈장에 들어있어요. 혈장. 혈장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 중에 응집소가 들어있더라. 거에 알겠습니까? 그럴 때 응집원으로 작용하는 이 적혈구와 응집소로 작용하는 이 혈장 속에 녹아 있는 항체가 만나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혈액의 응집 반응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항원항체 반응은 어떤 반응이다? 어떤 면역? 비특이적 면역이죠. 그쵸? 비특이적 면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 짝꿍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거나 응집하는 것도 아니고 응집원에 거기에 맞는 응집소가 있어야 응집이 되더라 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 몸속에 응집원과 응집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떻겠어? 혈액이 이렇게 잘 돌 수 있을까? 잘 돌 수 없습니다. 응집이 되면 그냥 이렇게 찌끄레기가 이렇게 뭉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선지죠, 선지. 선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쌓이고 굳어버려요. 되게 위험한 거겠죠? 여러분 몸속에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몸이 멀쩡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혈액형이잖아요, 혈액형. 우리는 혈액형을 구별하는 기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혈액형 구별 기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ABO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ABO식 혈액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RH식 혈액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친숙한 ABO식 혈액형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ABO식 혈액형 어떻게 결정이 되죠? ABO식 혈액형 어떻게 결정이 돼?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혈액형이 결정이 되잖아.
또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 혜원이는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A요. 자, A형입니다. 혜원이 A. 동생은? 오빠인데. 아, 네, 오빠. 오빠의 혈형은 아니야? 우리 가족 다 E형인데. 아, 그럼 패스. 수희는? 저 O형. 아, 수희 그래요. 수희 O형. 동생은? 오형. 불안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혼자 A형. 자, 아버님은? O형. 엄마 혼자 A. 그래. 아버님 O형, 어머님 A형이신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혈액형이 딱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아버님은 유전 인자를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O로 가지고 계시죠. 어머님은? A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희도 O가 되는 거고 동생도 O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원래 A형, O형의 확률은 반반이었는데 4분의 1의 확률로 둘 다 O가 딱 나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교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열관계가 A랑 B랑 같고 O가 열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AO와 BO로 된 이런 집안이 있다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총 몇 가지가 돼요? 세 가지. 네 가지가 되죠. 네 가지. 자, AO도 있고 BO도 있고 OO도 있고 그 다음에 AB도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혈액형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AB의 혈액형의 결정 방법인데 그러면 각각의 혈액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야. 아까 응집원은 적혈구에 있다 그랬고 응집소는 혈장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A형이다 B형이다라고 하는 건 넘버를 얘기해. 응집원의 종류가 A냐 B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각각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자 하나씩 볼게요. A형 A형 그 다음에 B형 그 다음에 O형 그 다음은 AB형 이렇게 네 개의 혈액형이 있을 때 각각의 적혈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적혈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적혈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개의 적혈구인데 A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으로 뭘 가지냐면 응집원 A를 적혈구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걸 A라고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응집원 A입니다. 응집원 A가 적혈구 이렇게 달려있어. 거기에 반해 B형은 그러면 뭐가 달려있느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네모난 걸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노란 게 뭐냐면 응집원 B입니다. 자, O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로예요, 제로. 응집원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AB형은 뭘까? 응집원은 뭐도 가지고 A도 가지고 또 뭐도 가지고 B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관계를 한번 보자라고 하면 각각의 응집원과 응집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A형 같은 경우 응집원으로 뭘 가져? A. 응집원으로 A를 가지고 있어요. B형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습니다. O형은 없고요. AB형은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A형은 여기에 상부적인 알파라는 걸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피가 굳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집소는 베타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설명 안 했는데 응집원 A의 선고자인 건 알파고요. B의 선고자인 건 베타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거기에 반해 B형은 뭘 가지고 있냐? 응집소로는 알파를 혈장에 가지고 있어요. O형은 뭘 가지고 있느냐?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AB형은
둘 중에 하나도 있으면 큰일 나겠지. 안 돼, 안 돼. 바로 응집방이 말이야. 없어.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각각의 혈액형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혈액형을 가지고 뭘 파악을 하느냐? 수혈관계. 우리가 이제 혈액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수혈관계라니까, 수혈관계. 뭐, 누구는 누구에게 피를 줄 수 있고 누구는 누구에게 피를 줄 수 없느냐?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응집원과 응집소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일단 이거예요. 각각의 혈액을 섞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각각의 혈액을 섞었을 때. 해봅시다. 그 전에 혈액형 판정. 뭘 빼먹었나 생각하고 있어. 혈액형 판정을 빼먹었대요. 자, 그럼 혈액형은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이건 혈청을 이용해서. 면역 혈청이라고 하는 건 여기 뭐가 들어있었어? 항체가 들어있었죠. 항체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이때 쓰는 항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항 A 혈청이라는 거랑 또 하나는 항 B 혈청이라는 거. 그럼 여기는 뭘 가지고 있다? 항 A니까 A에 대한 저항력을 가진 혈청이야. 그럼 뭘 가지고 있겠어? 응집소로 알파를 가지고 있겠지. 여기는 뭘 가지고 있겠어? 응집소로 베타를 가지고 있더라. 그럼 각각의 혈액을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자, A형, B형, O형, 그 다음에 A형. 각각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A형은 늘면 어디에 응집이 되겠어? 항 A에 응집이 되겠죠. 그치? 응집원은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응집해야 돼. 안 되겠지? 그쵸? 여기는 응집 안 되죠? 여기는 응집이 되겠지. O형은 어때요? 응집 안 되고 안 되지. 왜? 응집원이 애초에 없으니까. AB는 여기도 응집되고 거의 능립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혈청 관계에 의해서 혈청 넣어봤을 때 어디 응집이 되는가, 어디 응집이 안 되는가, 이거 가지고 혈액형을 판단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러면 적혈구와 혈장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적혈구와 혈장을 우리가 한번 나눠서 또 볼게요. 자, 적혈구 그리고 혈장입니다. 자, A형의 적혈구, B형의 적혈구, O형의 적혈구, AB형의 적혈구이고요. 여기는 A형의 혈장, B형의 혈장, O형의 혈장, AB형의 혈장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될 때 칸을 한번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혈장 적혈과 만나면 응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멀쩡히 존재하려면 여기 응집이 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에 있는 것끼리는 응집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A형 혈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베타가 들어있습니다. B형 혈장에는 알파가 들어있죠. O형에는 알파와 베타가 들어있죠.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응집돼야 안 돼. 되겠지. 여기는 안 되겠죠. 여기는 응집되죠. 여기는 응집되겠지. 안 되고 응집됩니다. 여기는 응집돼야 안 돼. 되겠지. 여기는 되죠. 여기는 되죠. 여기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겠지. 특징이 뭐냐면 O형 적혈구는 아무것도 응집되지 않죠.
그치? A병의 혈장 그 어떤 것도 응집을 시킬 수가 없어. 왜? 뭐가 없습니까? 여기는 혈장에 응집소가 없고 여기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대신 AB형의 적혈구는 거의 응집되는 걸 볼 수 있고 O형의 응집소는 대부분 다 응집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응집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항원과 항체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O형 같은 경우는 응집소를 다 들고 있다 보니까 함부로 피를 받을 수가 있어 없어. 들어오는 족족 다 피가 굳어버리니까. O형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O형은 누구하고만? 같은 O형하고만 수혈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대신 O형은 적혈구의 응집원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기는 또 사 줄 수 있지. 주기 또 다 줄 수 있죠. A형도 줄 수 있고 B형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AB형도 줄 수가 있는 거죠. B형도 AB형이 줄 수 있고 A형도 AB형이 줄 수 있지. 그쵸? 왜냐면 여기 응집소가 없으니까. B형은 또 이제 누구끼리? B형끼리는 수혈이 가능하고 A형은 또 누구랑? A형끼리 당연히 수혈이 가능할 것이며 AB형 같은 경우도 누구랑 가능해요? 같은 AB형하고도 수혈이 가능하겠지. 어찌 보면 제일 득본관 누구야? AB형이죠. O형이 제일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이 관계 있죠. 이렇게랑 이렇게. 그렇다고 무조건 피를 다 줘도 되느냐? 그건 아니야. 뭐만 가능하냐? 소량 수혈만 가능. 소량 수혈만 가능. 왜 다 주지도 못하고 또 조금밖에 못 주는 걸까? 피를 그냥 단순히 다른 혈액형이라 그런 걸까요? 왜 조금밖에 못 주는 걸까? 우리는 항원항체 반응에 대해서는 이거를 하나 알아야 돼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때 항원이 항체에 대해서 월등하게 많을 경우, 항원이 항체에 대해 월등하게 이렇게 많을 경우, 이때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집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체 수가 일정량에 접어들어야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럼 소량 수혈이 가능한 이유는 O형 피를 예를 들어 A형한테 줘. 그러면 O형에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O형 혈장에 뭐가 있어? 알파와 베타가 들어있잖아. 그럼 너만 집어넣게 되면 AB형에 있는 뭐가? 응집원에 의해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수혈을 받다가 또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혈액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종류의 차이, 이런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죠. 어머니 혈액과 태아의 혈액은 서로 섞여 섞이지 않아요. 섞여 섞이지 않아요. 섞여요. 섞이면 예를 들어 A형, 어머니 A형인데 딸이 B형이 어떻게 될까? 딱 생각해봐. A형인데 O형이죠. 어떻게 될까? A형 필수면 O형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 끝장나는 거죠. 어머니 가십니다. 안 되잖아. 혈액은 서로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태어날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인류의 모든 혈액형이 다 똑같았어야겠지. 또한 AB형이라고 하는 이 혈액형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혈액형은 아니에요. AB형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져? 응집원을 다 가지고 있잖아. 어느 피에 섞여도 다 가버리는 혈액형이라고 해요. 애초에 왜 그럼 AB형이 이 응집소가 없을까? 아마 최초에 만들어졌던 AB형들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응집소를 가진 AB형이 있었을 거야. 그럼 이 AB형 혈액형을 가진 얘는 어떻게 됐을까? 응집소가 존재했다면 혈액이 구성이 되고 이 혈액이 온몸을 도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겠어? 바로 응집반응이 일어났겠죠. 피가 한 바퀴 돌고 그대로 굳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겠죠. 엄마 뱃속에서 이미 죽는 거죠.
사산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B형이 응집소를 가지지 않는 건 여러 종류의 AB형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동안 태어난 애들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지. 그 중에서 어떤 유전자의 기작에 의해서 이제 변형에 의해서 응집소를 생성하지 않았고 그를 통해 살아남은 AB형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생존의 결과죠. 자연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혈액형 가지고 또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희 같은 경우 어때요? 혜원이 피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요? 왜? 네? 왜 못 받아? 죽어요. 그치? 그냥 죽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혈액팩이 주말에 바뀌어버린다. A형인데 B형을 줬다든가 B형인데 A형을 줬는데 회복단계 없거든요. 바로 응급상황으로 돌아가버렸지. 수혈 딱 받는 순간 바로 응집반응이 시작이 돼버리니까 이게 온몸에 피를 다 굳혀버리는 다 썩어들어요. 이렇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바로 쇼크에 나서 죽을 수도 있죠. 위험한 이런 몸에 있는 피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멘델의 이전 법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때문에 피를 통해서 피가 섞여가지고 유전형들이 넘어간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이런 거 있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것도 있고 피는 못 속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왜냐하면 피 속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RHC 혈액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ABOC 같은 경우는 ABO의 관계인데 RHC형은 뭐냐면 어떤 게 있느냐 RH 플러스랑 RH 마이너스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우열 관계만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성인데 이거는 어떤 혈액형이냐면 이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RH 응집원의 RH 응집원 존재 유무에 따라서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RH 응집원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이거는 RH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응집소는 있으면 되는데 응집소가 있을까 없을까 RH에 대한 응집소 응집소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응집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RH 응집원이 없는 경우 RH 응집원이 없는 경우 이게 뭐냐면 RH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플러스는 포지티브 있다 마이너스는 없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응집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근데 단 여기서 조건이 있어. 응집소가 없는데 RH 플러스 RH 응집원 노출 시 시에 형성이 돼요. RH 응집원 노출 시에 형성이 되는 거야. 한 번도 응집원을 만나지 않으면 응집소는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원항체 반응은 어떤 반응이야? 후천성 면역이다. 항원이 들어와야 여기에 대해서 항체를 생성을 하죠. 그러니까 항원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면 애초에 마이너스는 응집소가 없어. 근데
응집에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형성되는 거지.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리 증후가 존재하는 경우는 아리 증집원에 한번 노출이 된 경우, 그때는 응집소가 형성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헌혈을 해주는데 같은 혈액형에도 불구하고 응집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A별 혈액형 말고도 또 이제 RGC도 있었던 거지. 혈액형 인자라는 게 조금 다양해요. 근데 거의 이제 거의 대부분은 AB형식이랑 RGC만 많이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특이한 혈액형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주변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고려하지 않죠. 실제로 보면 C형도 있어. C형도 AB형식이 있는데 C형이라고 하는 혈액형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본 적 없잖아. 굉장히 희귀한 혈액이라 그래요. 굉장히 희귀한 혈액. 여러분 혈액형은 RH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겠죠. 플러스인 이유는 뭘까요? 마이너스면 특별관리가 나옵니다. RH 마이너스는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거든. 마이너스는 반드시 본인이 알아야 돼. 혈액을 잘못 넣었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플러스 혈액 넣어봐요.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어떻게 그러면 플러스인 마이너스 판가름을 하느냐? 보안이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어? 원숭이고요? 아니 원숭이야. 붉은 털 원숭이입니다. 아, 머리구나. 딱 봐도 원숭이처럼 생겼죠. 이 붉은 털 원숭이에 뭘 하느냐? 혈액을 채취. 혈액을 채취합니다. 혈액을 채취해다가 이 혈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RH 응집원이 들어있어요. RH 응집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응집원을 채취해다가 분리를 해, 적혈구를 분리해다가 이제 누구에게 주느냐? 쓱 누구에게 주냐면 자, 누가 봐도 누구예요?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에게 이걸 주사를 해요. 주사를 하게 되면 이 토끼 내부에서 RH 항원에 대한 응집소가 형성이 돼요. 응집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혈청을 분리를 하게 되죠. 혈청을 분리를 해요. 혈청을 분리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RH의 응집소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혈액을 채취를 해요. 이 응집소를 가지고 사람의 혈액을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 피를 쫙 뽑았는데 이렇게 두 사람 혈액을 넣고 이 응집소를 여기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넣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는 응집이 일어났고 여기는 응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이거는 혈액형이 뭐다? RH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RH 플러스형이다. 응집이 된다는 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응집소가 있을 때 응집이란다. 여기 뭐가 들어있다? 응집원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응집원 있는 건 RH 플러스. 응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RH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리 혈액형을 판단을 합니다. 맨 처음에 왜 하필 붉은탈 원숭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RH 혈액형은 평소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RH 플러스야. 어머니도 RH 플러스야.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이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가능하죠. 마이너스가 열성이니까. 마이너스 인자를 갖고 있다 한 수 주면 마이너스 나올 수 있잖아. 별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RH 마이너스, 엄마가 RH 마이너스, 그럼 자녀들은 다 뭐 나오겠어? RH 마이너스, R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별 무리 없다고. 자, 그 다음 어떤 경우도 있겠어. 아빠가 뭐 마이너스고 엄마가 RH 플러스일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가능해? RH 플러스 나올 수 있고 혹은 RH 마이너스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별 무리 없겠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아빠가 플러스고 엄마가 마이너스일 때. 근데 그때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RH 플러스가 됐다 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아빠가 플러스 엄마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때 첫째가 플러스다 라고 하면 이 둘째에게서 큰일이 납니다. 둘째에게서 엄청 큰일이 하나 발생을 해요. 이 둘째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을 우리는 적아세포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냐? 기본적으로 모체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은 서로 섞여 섞이지 않는다? 모체와 태아의 태아 내에서 혈액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아무 일 없지. 근데 딱 한번 모체와 태아의 혈액이 만날 때가 있어. 언제냐면 출산시. 출산시 한번 딱 혈액이 딱 한번 혈액이 딱 만나요.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엄마는 뭐야? 마이너스고 첫째는 플러스죠. 뭐가 있어? RH 응집원이 있지. 아까 응집원 노출 시에 응집소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생겨? 모체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RH 응집소가 형성이 돼.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둘째가 RH 플러스가 돼버린다 라고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태반을 통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얘가 모체고 태아라면 영양분이나 여러 개가 움직여질 때 모두 같이 가냐면 그래서 이쪽으로 뭐가 이동해 버리냐? RH 응집소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처음에 조금 갈 땐 괜찮겠지. 근데 계속 이동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뭐가 일어나? 응집 반응이 일어나. 그럼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깔끔하게 사망이죠, 사망.
모체 내에서 그냥 사산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되게 위험한 경우죠. 아빠가 플러스 엄마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좀 조심해야 돼. 여러분 특히 여자 같은 경우. 그렇다고 물어볼 순 없죠. 소개팅을 했는데 혹시 혈액형이 플러스세요? 이럴 순 없죠. 바로 커트. 되게 내 마음에 드는데 혈액형이 하필 플러스 커트 에이씨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때는 항상 이 RH 마이너스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약을 먹어야 돼요. 약. 이 혈액이 만날 때 응집소가 형성되지 않도록 뭘 처방 받냐면 이때 약을 처방 받습니다. 그래서 응집소가 형성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세포증에 일어나지 않도록 마가 주는 역할을 하더라. 뭐 한 명만 나을 거면 상관은 없지. 여기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 이러한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것까지만 일단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미안해. 수혈관계 안에서 수혈관계를 할게요. 수혈관계 빼먹었는데 여기도 수혈관계 써놨잖아. 혹시 갑자기 생각났어. 수혈관계는 어떻게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RH 플러스랑 누구랑 RH 플러스는 교환 가능할 거고 RH 마이너스랑 RH 마이너스는 수혈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플러스가 마이너스한테 혈액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응집원 들어있잖아. 어떻게 될까? 응집소 형성돼서 이 사람 죽여버리겠지. 안 된다고? 어떻게 줘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한테 뭐 줄 수 있어? 소량 수혈할 수 있겠지. 그쵸? 여기만 소형수를 가능합니다. 알겠죠?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빼먹어서. 에이씨, 1분 났네. 몇십초짜리 꾸준히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진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